날씨가 좋은 건지 추운 건지 모르겠네요. 그죠? 오늘 대체적으로 오늘 치마 입고 오는 여성분들이 다들 그 종아리 알통이 좀 있으시네요. 예, 치마 안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사람 무섭게 그러세요. 처음이에요. 여자가 치마 입었는데 무섭네요.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짧은 거 입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좀 근육질이시라. 잘 알죠? 예, 반바지 하시는데. 자, 주말 최고 뭐 탈 사람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오늘 한가한 편이라 슬슬 갈게요. 슬슬. 자, 우리 타신 분들 뭐 요 정도밖에 안 계시면 저희는 거의 평일이라 워낙 한가하니까 좋네요. 맨날 정신없다가. 아이고, 여기 또 큰 형님 계시네. 그 얼굴 색깔이 거의 홍익인간이세요. 그 얼굴이 추워서 그러신 건가? 그 왼쪽에 가족들이신가 봐요, 우리 사장님. 바로 옆에 사모님이고 그 옆에 딸이 뭐 이래? 사모님 아니에요? 누구예요? 딸이에요. 아, 아빠랑 닮았네. 아, 따님이시구나. 우리 아버님이 젊으신 건지 우리 따님이 늙은 건지. 우리 따님 몇 살인데요? 21살. 우리 딸내미가 좀 들어보이는 게 있네. 그 옆에 계신 두 분도 같은 일행이죠? 여기는 뭐 어떻게 되시는데? 아, 여기 또 아빠랑 옆에 따님이시고. 아, 그러구나. 야, 근데 이게 진짜 유전자의 위대함이에요. 야, 아버님이 저 머리 기르시면 옆에 딸인데요. 야, 이 정도면 거의 나루토 그림자 분신술 아니에요? 거의 뭐 아바타신데. 야, 그래도 우리 딸내미 우리 21살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잘생기셨으니까 미남이시라. 우리 딸도 아빠 닮아서 잘생겼잖아요. 어, 행복한 거야. 아까 낮에 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학생이 탔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 닮아서. 아빠 닮으면 아빠 이름 미남이신데. 아, 나 여기 커플 초등학교 나 옷을 너무 화사하게 노란색으로. 아, 병아리 같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출발 가죠. 자, 처음 시작이에요. 저희 여기 우리 아버님 그 얼굴 색깔 괜찮으신 거 맞으세요? 이렇게 얼굴이 너무 빨갛신데, 빨갛다 못하지 까매지셨는데.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딸내미한테 내가 우리 21살 우리 딸 내가 미리 얘기해 주지만 너 힘들다고 아빠가 너를 도와줄 거란 생각은 하면 안 돼, 알겠지? 너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빠보다 네가 어깨가 넓거든. 아버님 행여라도 잡아줄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이 감당할 수 없는 딸이에요. 아빠가 잡아주기에 우리 딸내미가 돈가스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버지. 저 아버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죠? 아버지? 아니, 왜 딸내미가 왜 놀이기구 타면서 갑자기 아 여기서 출산을 하죠, 아버지?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우리 딸, 미안해. 아빠도 창피해서 잡아주는 척만 하는 거다. 우리 딸, 저리가. 아버지가 딸려가시죠, 당연히. 아버지보다 체급이 큰데. 자,
다 애기 때 같지가 않아요. 애기 때는 아빠가 막 진짜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시면 아버님 좀 척추 끊어주세요. 야 여보 딸 너는 왜 자꾸 아빠 가래기를 치죠? 그 팔꿈치 조심해. 야 팔꿈치 조심하라고 팔꿈치 찍 거기 때리지 말라고 거기 엄마 거야 네 거 아니야. 아이 때리지 말라고 거기. 야 어디를 아빠 어디를 엘보로 가격하냐? 또 오빠가 김동현이니? 하지 말라고. 그지 하지 말라고 그거. 아 내가 다 아프네. 어우 이 뭐야? 아 이게 웬 싱싱한 풋고추가 4종째 들어가냐? 자 오늘의 월빙 홍조팀. 자 저희 월빙 홍조팀에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그 특산물 특산품은 자 싱싱한 풋고추 4종 세트 되겠습니다. 자 마시고 싱싱한 고추가 마세요. 고추가 자 다리가 발딱발딱 들리는 우리 싱싱한 풋고추가 한 세트에 500원씩 아이고 아버지 아니 나 저기 촉박들 만났는데 그 아버님 그 뒤에 자리도 많으신데 왜 자꾸 글로 미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 우리 딸내미 남자친구 있어? 우리 21살 우리 딸 남친이 있어? 어 남친이 있어? 어 진짜? 야 근데 아빠랑 놀이동산이랑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랑 같이 왔겠지. 야 여기 요즘에 총각 4명 오빠들 보이지? 야 남자는 이제 놀이동산 왔는데 얘네 여자친구 있다고 너 믿겠냐? 어우 나 이 노란색 니트입은 정답. 아니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아이고 옷돌이도 아주 그냥 병아리같이 이쁘게 입고 아니 옆에 여자친구인데 저기 아니 좀 여자친구가 좀 힘든 척을 해야 좀 멋있게 잡아줄건데 어우 여자가 힘이 졸라게 세나 그지 이 꿈쩍을 안하니 이거. 야 도티기면 남자친구가 먼저 떨어질까봐 못하겠다. 야 근데 남자친구도 큰데 여자친구도 키가 되게 크대요. 아 몸매도 날씬하고 커플 맞죠? 아, 커플 맞죠? 되게 잘 어울린다. 아 진짜 모델 같다 둘 다. 아 또 여자친구도 이쁘고 남친도 잘생겼으면 죽여보내야지. 그러나 헤어지게 해줄게. 이 뭐야 오 역시 진정한 선수는 손이 아니라 오야 손의 위치가 적절해. 이 사람이 옆에 네 명 뭘 쳐다봐 이것들아. 남자네 시원하게 뭘 이렇게 부럽게 쳐다봐. 아나 귀여운 것들아 지금. 야 저 왼쪽에 깜짝 모자 깜짝 안겨 저 회색 패딩 조끼 얘네 군인이네. 충성 군인 군인 아니야? 왜 이렇게 없어 보여? 군인 아닌데. 야 민간인이 이렇게 군인의 3대 조건 다 갖추기도 쉽지 않은데 짧은 머리 까만 피부 머리 모두 거지같이 이런 군인인데. 아니 나 저기 오른쪽도 커플이고 왼쪽도 커플인데 저 가운데 회색 후발치 정장 너 뭐냐 이 미친놈아. 아니 왜 하필 거기 앉아가지고 저 양쪽에서 야동 찍으면 되게 짜증이 날건데. 우리 누구랑 한거예요? 혼자? 어? 아 이쪽 일행이에요. 이리 와요. 왜 거기 있어요? 혼자 갔잖아요. 아 여자친구구나. 같이 앉아야죠. 아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혼자 온거 같아서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나 저기 출입구 왼쪽에 나 이 보라색 치마 얘는 뭐 치마를 안방에 커튼을 뜯어왔냐 얘. 야 너 집에 엄마 전화 왔어. 안방에 커튼 없어졌다고 이 여자야. 에? 오늘 낮에 눈 부셔서 텔레비가 안 보이셨대 그냥 그 햇빛 때문에 그냥. 와 나 여기 진짜 오랜만에 봐. 와 나 한 9년 만에 봐. 떡볶이 코트. 와 남자가 떡볶이 코트. 와 이게 언제적 떡볶이야. 아니 그 혹시 옷을 아버지한테 물려인 거야? 와 떡볶이 진짜 간만이네. 아니 얼굴은 되게 이국적으로 아주 잘생기셨는데 아니 떡볶이 아 외국분이에요? 어느 나라 분이에요? 왜? 네. 어? 스위스. 한국말 알아요? 한국말 한국말 잘 몰라요? 옆에 누구예요? 여자친구? 아 한국말 모르니까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본인은 모르겠지만 본인 여자친구가 우리 스위스 남자 눈에 어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에서 썩 먹히는 얼굴 아니거든.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옆에 야 너 저기 스위스 저기 오빠가 옆에 서 있는 너 되게 신기할 거야. 아니 난 왜 이렇게 힘든데 쟤 왜 이렇게 편하지? 야 지금 속으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지금 막 어깨가 빠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얘 뭐지? 얘 뭔데 이렇게 자연스럽지?
예, 디스코 죽순이거든요. 많이 타니까 이름을 타잖아요. 자, 지금부터 밑에 구경하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혹시 디스코를 타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워서 무서워서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자, 여기 출입문 오른쪽에 우리 회색 제 후두 집업에. 자, 우리 마일랜드 디스코 죽순이 디스코 고수의 자, 디스코를 편안하게 타는 디스코 완전 정복을 친구들 보여주겠습니다. 자, 일단 디스코의 고수들은 디스코를 편안하게 타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기계가 올라오면 자리에서 살며시 벌떡 일어나서 자, 쪽팔리니까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려주고 한 손만 가볍게 뒤를 잡고 자, 이렇게 기계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박자에 맞춰 무릎을 꾸렸다 폈다 꾸렸다 폈다 자, 이렇게 무릎을 꾸렸다 폈다 꾸렸다 폈다 중심을 잡고 있다가 자, 이러다 기계가 완전히 내려오면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습니다. 야, 이제 옆에 스위스 되게 신기한 거야, 너. 아우, 이 세상에. 아니, 나 여기 그럼 이 반바지에 까만색 스타킹 아가씨는 그 왼쪽으로 두 명, 총 세 명 일행이에요? 친구들이에요?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언니 동생이야? 아, 뭐 직장 동료인가? 그러면? 뭐 학교 졌는데? 학생이야? 아, 장난해. 아, 대학생? 그냥 선후배예요? 그냥 아는 언니 동생인데? 누가 막내야? 아, 거기가 막내? 막내 같네. 몇 살이에요? 스물. 스물일곱? 아, 막내가 스물일곱이야? 진짜? 저기, 오른쪽이 큰 언니인가, 우리 반반지? 여기 몇 살인데요? 스물아홉? 아이고, 아홉스네요. 아이, 얼굴이 땡글땡글하니 좀 귀여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차이나타운에서 파는 고갈빵 닮았어요. 아, 귀여워. 그 지금 허벅지 갈라지는 거 근육이에요? 아니에요? 남자친구 있어요? 우리 스물아홉? 남친 없어? 잘 됐어. 나 원래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동글동글한 스타일이야. 내가 꼬실라 그랬는데. 여기 남자 4명이 있거든. 한 명 골라봐. 여기 남자 4명 보이지? 여기 첫 번째 군인처럼 생긴 애 있고 바로 옆에 여기 청자키 그나마 좀 귀엽게 생긴 애 있고 제일 오른쪽에 얘 좀 잘생겼네. 여기 안경 속에 야동 자국이 생긴 애 있고 한 명 골라봐. 누구야? 군발이야? 아니면 귀여운 애야? 잘생긴 애야? 야동이야? 한 명 고르면 내가 선물로 줄게요. 이게 몇 살이야 우리 총각들? 나이가? 스물? 22살? 아주 애기들이네. 아니 꼬꼬마들인데 연기들이에요 누나. 야, 니들도 저 여자친구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 넷이 왔을 거 아니야. 나이가 22이면 무조건 이렇게 나이 어릴 때는 무조건 연상 만나게 돼 누나들. 야, 니네보다 어린 애들 뭐 20살짜리 뭐 아니면 고딩도 뭐 꼬맹이들 만날 거야? 말도 안 통하고 니들이 다 사줘야 돼. 이 동갑내기 만나봐야 서로 욕하고 반말하고 싼다니까. 이게 나이 어릴 때 무조건 연상이 아니겠죠? 요즘 연상 연하가 되잖아. 커플들 여기 오는 커플도 대부분이 연상이거든. 저기 보이지 우리 반바지에 저 종아리 알통 있고 허벅지 근육 갈라지는 누나. 야, 이런 누나가 아 이리 이온데. 야, 만나면 니들을 지켜줄 수 있어. 아니 밤에 데이트 나가 12구통은 대신 나가서 맞짱도 도와준다니까. 야, 술 먹다 먼저 쓰러져봐. 어깨 들쳐매고 너희 집 앞까지 뛰어가서 담장놈으로 던져준다니까. 어머님 아들 받으세요. 이러세요 어린이들이. 떨어지면 무조건 연계 소개해주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옆에 저 딸내미가 또 아빠 이상한 데 때려요. 저 누님 때문에 옆에 사장님 큰일 나시겠어요. 아니 거기 사장님 건드리시면 안 되지. 그분 말고요. 거기 옆에 딸이 왜 새엄마가 된다 그래. 그렇지. 야, 동생들 받아 택배 간다. 동생들. 야, 착불 2,500원이야. 가자. 갓 어디가? 누나 거기 아니야. 거기 가족들이셔. 저기 우리 아버님이 저기 출입구 안내원이 되셨어. 빨리. 야, 이따 너부터 받아 군바라. 받아. 야, 잡아줘야지. 어머 동생들. 누나를 부르지 마. 안녕하세요. 저 남자 넷이 왔습니다. 제가 좀 거지 같아도 군인 아니에요. 야, 잡아줘 뭐해 땡겨. 그렇지. 야, 잘한다 군발이. 잡아. 야, 한 명 혼자서 역부족이야. 야, 친구 건드려. 빨리 도와줘. 혼자 역부족이야. 아니 걔 말고 누나를 잡아줘. 걔 말고 누나를. 야, 남자 둘이서 한 명을 못 잡아. 이게 나쁜 놈들이고. 누님 거기 가까운 데 앉으세요. 우리 22이에요. 거기 앉아요. 가까운 데 자리 좀 만들어줘요. 누나 거기 가까운 데 좀 앉히게. 야, 좋겠다 여기 아가씨 두 분. 저 언니가 부킹 같네. 아니 누나가 이렇게 연약한데 옆에 남자가 4명인데 챙겨줘야지 이 사람들이. 어머 동생들 오늘까지만 누나라 불러. 누나라 부르지 마.
아니 나 여기 저기요 이거 남자시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옆에 커피 모르는 분인데 왜 그분 다리를 느껴요? 저기요 어머 나 혼자 못 죽어 같이 죽자 신발 벗어 아니 신발 아니 신발 줘요 아니. 아, 근데 어떻게 외국 분을 만나셨어요? 한국에서 만난 거예요? 한국에서? 아, 스위스에 갔다가? 네. 그 남자친구 뭘 알아듣는다고 모르는 데서 끊어버려.